예, 반갑습니다. 저기 오늘은 구성학으로 보는 이제 풍수와 인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풍수라든가 이런 거 자연의 이제 어떤 그런 걸 교감, 자연과의 관계되는 걸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구성학도 사실은 구성, 별, 자연과의 관계인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시면 모르겠네요. 자연은 말 없는,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다. 제가 이 말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자연 대신에 진리라는 말을 넣어도 되고, 성인 대신에 진리라는 말을 넣어도 되고, 예를 들어가 이제 뭐 주역이란 말을 넣어도 되고, 어떤 우리가 이제 좋은 단어를 대체해가지고 하면 다 뜻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어떤 그 조화롭게 돌아가는 어떤 천지였던 그런 그 법칙은 바로 그게 이제 자연인데, 그렇게 이제 그걸 다 이치를 깨달은 사람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인은 이제 어떤 자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연은 말은 없지만은 그런 걸 그냥 낮과 밤, 더위와 추위, 이런 거 비와 눈 이런 걸 보여준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 많이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요거는 풍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성해 보면은 건, 태, 권, 리, 손, 진, 간, 감. 이제 요거 다 외웠을 거고요. 이제 이게 그 그는 남자 어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구성해서는 풍수를 어떻게 보는가?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땅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건물이 있는데 또는 이런 땅이 있는데 이쪽이 문제가 있다. 이쪽이 뭐 부서졌거나 이쪽이 좀 문제가 있다라면은 이 어른 남자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이 문제가 있다. 이거는 태는 저 집에 얘기하면 누가 됩니까? 막내딸? 이쪽이 어떤 집이 어떤 이쪽으로 함몰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라면은 막내딸이 중고등학교 때 가출을 한다든지 공부를 안 한다든지 큰 문제가 있다. 그거 우리가 가상을 보고 또 땅을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제 쉽게 보면은 이쪽이 이제 동쪽이 되죠. 이쪽이 서쪽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이 이제 봄 동쪽이고 여름 남쪽. A가 이제 서쪽, 가을, A가 북쪽, 겨울로 왔을 때. 이제 반대로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함몰이 됐던 문제가 있다라면은, 이게 장남자리죠. 장남자리가 문제 있겠네? 항상 장남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말을 해줘요.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경복궁이 있고, 그 청와대가 있죠. 여기 북악산이 있고. 북악산이 682m인가요? 여기 인왕산이 있고. 여기 680m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이제 낙산이 있어요. 동대문 쪽에. 이 낙산 아예 낮아가지고 높이가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동대문 쪽.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산이 있고, 여기 한강이 이제 쭉 흘러갑니다. 한강이. 왜이 그림을 그린가 하면,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 정도전, 우리 그런 궁궐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하는데, 이게 이 그림에서는 이게 이제 서쪽이 되고, 이게 동쪽이 됩니다. 동대문 동쪽인데. 이게 북쪽이 되고, 항상 임금은 남면, 남쪽을 바라본다. 이거 옛날에 방식이 남쪽으로 바라보는 경우인데, 그 조선시대 때 왕조를 보면은 대부분 장자들이 왕권을 이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인왕산이 쪽은 우리가 자청룡 500호 말 들어봤죠? 이 동쪽이 떨어진 거예요, 약하게. 그래서 이 동대문 보면은 동대문을 갖다가 우리가 흥인지문 그래, 흥인지문. 어지럽자. 지문해가지고. 다른 대문은 다 글자가 세 자인데 여기만 늑자가 돼서 왜? 지자를 하나 더 넣어준 거예요. 약하니까. 그리고 동대문 가보시면은 다른 데하고 달리 옆에 옹성도 좀 이렇게 둘러가지고 해놨어요. 왜? 약하니까 더 치아 열려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동쪽이 약하다는 말은 장남. 이쪽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된다. 이걸 보면은 어떤 거가 있는가. 지금 옛날 조선왕자도 그랬지만은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왕들, 그 대통령들 한번 보죠. 대통령들. 대통령 보면은 이승만 뭐 양자를 드린다. 박정희 아들 김한 응망대가 되죠. 또 김영삼 뭐 큰아들 김원철인가요? 뭐 또 그러고 우리 그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보면 아들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마흔 몇 살 때 죽었지요. 또 이병철 회장 아들 어때요? 지금 이건희 회장 형. 이 맹입니까? 네, 네. 뭐 이제 그분 돌아가시지만은 이 장자가 이상하게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성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은 당장 서문, 만약에 내가 장남이다. 그랬을 때는 빨리 사대문 벗어나 저 수원 쪽이나 밑으로 옆으로 가 살아야 되겠죠. 그걸 이제 응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알기만 알고 그러면 우리 실생활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 한양터가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우리가 서울 성곽순례를 한번 할 때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면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이 남대문 있잖아요. 남대문 우리가 이제 숭례문을 숭례문. 숭례문을 했는데 여기는 다른 데는 편액이 옆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편액이 시아지가 있어요. 왜 시아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자, 이게 남쪽이죠, 그죠? 네. 우리가 인이 예지신을 할 때 인은 동쪽, 인의는 서쪽, 예는 남쪽, 지는 북쪽, 시는 중앙이죠, 그죠? 남쪽인데 이거는 화를 뜻하죠. 화는 화를 타오르죠. 이렇게 세운 의미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한강 지나가지고 북한산 있잖아요. 관악산. 관악산이 화산이래요. 화기가 많은 산.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 맛 상대로 또 세웠다.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숭례문 이렇게 편액을 세워놨어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관찰하면은 우리가 목화 토금수 오행가의 관계로 해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지는 우리가 구성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아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과거 조선왕조 역사 그랬고 근시에 와가지고도 어떤 재벌 기업이나 청와대 사신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장자 쪽에 이상하게 문제가 계속 발생되더라.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그 대통령 장자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은 보통 뭐 일본이나 미국인을 보면은 그 장자들이 또 대통령 하기도 하고 아니면 큰 잘 나가는 그런 게 많은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장자들이 맥을 못 쳐요. 참 묘한 어떤 이제 이게 이제 풍수적으로 왔을 때 이제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물론 뭐 100%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이제 그런 걸 참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에서 어떤 이 자리가 하다 그러면 자기 집 가택이나 또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할 때 아, 뭐가 약하다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 보안체를 갖다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건물을 사든가 땅을 구입할 때 그런 걸 잘 보시고 이미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면 조금 뭐 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에 자리 배치하는 것도 아, 아들 방은 이쪽, 딸 방은 이쪽, 어른 방은 서북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되고. 요게 이제 아주 간단한, 물론 우리 동사택, 서사택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일단 알고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응용. 그러니까 그 지방에든 어쨌든 장수마을이 있다. 그러면 장수마을에 둘러보고 왜? 장수마을이 틀림없이 이런 쪽이 잘 돼가야 될 거다. 이런 쪽에 아주 뭐 좋은 나무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걸 갖다가 관찰하다 보면은 안목이 터질 겁니다.
뭐 이거는 말씀 아까 여기 숙례문 했고 뭐 돈의문, 뭐 숙청문, 요 보신각 해가지고 이제 다섯 개 인위의 이신 다섯 개로 들어가 있고 이제 가운데 이제 보신각이 있죠. 근데 보신각을 왜 옮겼어요? 이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거 문을 헐고 막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 역사적으로도 옛날에 궁궐이 불탈 때도 있고 외란도 있고 또 뭐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이런 난이 있으면서 부서지기도 하고 개보수하기도 하고 또 일본인들이 어떤 역사 이런 걸 지금 하기 위해서 막 옮기고 일부러 경북 저 옛날에 청와대 이런 것도 왜 경북궁 이런 데다가 옛날에 중앙청하고 뭔가 희귀를 누른다든 여러 가지 이제 풍수 나름대로의 풍수 이런 것 때문에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동서남북에 인이 예신 딱 오상을 해가지고 가천항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예요. 서울 쪽이에요. 그리고 지방도 더러 이제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뭐 참고적으로 보신각에는 이제 파루를 해가지고 옛날에 보면 문 이제 성문을 열 때 33번 이제 종을 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33번 치고 이제 문을 열고 인정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28번 종을 치는데 이 참 재밌는 게 그 조선이 유교 국가잖아요. 유교 국가인데 33번 이게 무슨 인가 불교의 33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 불교의 33천. 그게 이제 이제 불교에 말하는 어떤 일개 얘기해 가지고 어떤 그 범주 그 어떤 하늘을 하늘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걸 얘기한 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교 국가에서 이게 그렇죠. 불교의 33천을 본때가 33번을 친다는 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그다음 인정 28번 치는 거는 그 28수 하늘 28수 있죠. 이제 인정은 문 성문 닫을 때 이제 28번을 쳐요. 고려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재밌는 게요. 그 우리 숙정문, 숙정 내지 숙청이라는데 옛날 숙청은 숙정문 같은 경우에는 북이고 음기가 많잖아요. 이 문을 열어놓으면 여자가 도성에 여자가 바람난다 해가지고 닫아놓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말이에요. 또 비가 많이 오면은 닫고 비가 안 오면은 왜 수니까 비가 안 오면은 열어놓고 예, 그런 것도 역사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풍수는 다음에 이제 동사택 서사택 하면서 조금 이제 이거는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제 같이 또 한번 해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써먹으십시오. 이거는 동서남북에다가 뭘 뜻하는지 다 아시니까 이거는 중녀 이거는 장녀 이런 걸 아시니까 이거를 써먹으시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써먹으시고